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 도발로 군 장병 골프가 금지된 기간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의 해명이 매를 번다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대통령실 해명을 보니까 휴일에 친 것이고 군 통수권자가 군 시설에서 운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. 이렇게 해명 얘기를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? 대통령실의 이 해명? 대통령실... 그러니까 대통령실 해명은 늘 매를 버는 것 같아요.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죠. 골프 치는 게 왜 문제예요? 네. 법적으로는 하든 문제가 없죠. 근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. 지금 상황이 엄중했고 그것이 네. 이제 대통령의 사과 전후로 이루어져 있고 또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날에 결국에는 이제 아주 신중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신중치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골프 치는 게 왜 문제야라고 하면 신중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저는 대통령실 해명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이틀 뒤 태릉 골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골프 실력이 뛰어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대화가 이뤄지려면 우리 대통령도 공이 제대로 맞아야 한다. 그래서 대통령이 오랜만에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